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경증 환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의 비상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곧장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화 사실만으로 경증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레드플래그 사인, 위험신호를 왜 공부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취재진이 나서 해당 발언을 지적하자 그제야 박민수 차관은 해명이 나섰습니다. JTBC 황예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일선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차관님의 발언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대목인지 너무 이제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